내막이 두터워지려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궁이 존재하고 있는 골반 그 끝부분까지 혈류가 잘 공급되도록 하는 부분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골반 쪽으로 혈류가 잘 개선이 되게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온구, 자궁이 따뜻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복부, 골반, 이제 엉덩이 쪽, 그리고 허벅지 이하 부위에 이제 하체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부분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골반은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끝부분에 자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혈류와 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가워지면 정말 혈류 공급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궁 이 부위만 따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도 찬 음식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 옷 입는 것, 그리고 양말 신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냉기가 자궁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으로 신경 써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세 번째는 골반 혈류 개선 체계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게 잘안 되기 때문에 착상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혈류가 잘갈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운동 부분을 같이 병행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운동 부분도 이제 전신적인 운동 같이 하는 것도 물론 좋고,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은 좀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복부, 하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스쿼트, 런지, 그리고 뭐 누워서 이제 레그레이즈, 다리 이렇게 들어 올리는 뭐 데드버그라고 해서 누워서 이제 팔다리를 이제 움직이면서 복근 운동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집에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시니까 같이 병행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네다섯 번까지도 진행하시지만, 이제 처음 진행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뭐두 번, 세번 정도로 시작해 보시고 유산소 운동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기초적인 체력도 같이 이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매일매일 쌓이는 혈액층인데 이 부분으로 가장 정밀한 혈액 공급이 하루하루 한층한층 만들어질수록 두께도 좋아지고 두께가 갖춰진 다음에는 그 표면에서 착상 유도 물질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분비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잘안 되면은 아무리 두께가 두터워져도 착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을 노력해 봤을 때 자궁 내막의 두께나 착상 상태, 그리고 내막의 질이 좋아지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자궁 내막의 착상 환경을 개선해 줄수 있는 한방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